오늘 어쨌든 저희 선배님 우리 낚시 가문의 자랑 그럼 선배님 한번 모시고 재밌는 라이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나와주세요. 네네. 조심스럽게 너도 앉아 빨리. 자, 어디를 봐야 돼요? 그냥 앞에 본인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네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와, 진짜 예쁘게 옛날 나온다. 사람. 진짜 예쁘게 나온다. 아, 그래? 자, 그래도 네. 그럼 자기소개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릴까요? 저희 구독자님께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쌍문동에서 온 저 파주에 살고 있는 람이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치타 여사님 나오셨고요. 그 옆에 괜히 앉아있는 사람 누군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 치타 여사님 활약하셨던 응답하라 1988 연출했던 신원호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쪽에 지금 PD의 신들을 제가 모시고 네. 있네요. 전 그렇게 멀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쟤는 남이고요. 예. 응? 넌 남이지, 넌 신씨야. 아, 나씨로 묻는 거야? 다른 나씨라면. 나씨는 끈끈. 아니야, 같은 나씨야. 나주잖아요. 아니. 나주 아니야? 금성 나씨. 금성. 금성이에요? 그렇다던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 진짜 고기 다 이제 친족에서 개파 이렇게. 저거 뭐야? 나영석 남이랑 부부 같다? 저. 아 저게 또. 네, 뭐 사랑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성도 같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요즘 근황 좀 말씀. 있습니다. 잘. 네. 어떤 지금 영화 찍으셨죠? 영화. 네, 네. 곧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일처럼 말씀을. 아니 저는 이렇게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겸연쩍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나씨가 양반이야. 이게 우리가 다 양반이라 막 남들처럼 그러니까 막 뭔가, 나서서 막 그러니까 홍보하고. 세일즈를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네, 네. 그게 막 막 저희 거 봐주세요. 막 이런 거를 우리는 이거 사세요. 막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네네네네. 좀 홍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무게감 있게 좀 뒤에 빠져서 아무래도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오늘 네. 네가 대신 홍보 좀 해드려. 어떤 영화야? 부탁해요. 시민더키라는 영화. 아 우리는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시민더키라는 영화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중반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네. 했던 만들어진 거기의 주인공 역할이시고 그 보이스피싱 여기 이거 네. 이분은 아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시작하는 영화 맞습니까? 누구시지 관계자인가? 아 이거 뭐 스폰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아 저 정도가 저게 기본 네. 스토리라인 이잖아요. 그래서 저 범인을 잡기 위해서 가만 이제 당하고 가만히 네.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는 실화라는 게 너무 홍보 충격이다. 홍보에는 이제 뭐 내 돈 내 찻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돈 내가 찾는. 아 내 돈은 내가 찾겠다. 평범한 시민이던 더키 씨가.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잡아보겠다 이러고 이제 나서는 거군요. 네. 1월 24일 날. 1월 24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화 얘기도 영화 얘기지만 오랜만에 또 우리 라메란 선배님 오셨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예.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나씨 가문의 자랑으로서 어디 네. 고향이 어디시죠? 저 강원도 정선군 고한. 거기서 그냥 제가 중3 때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다 거기서 보내고. 그렇죠. 그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몇 월생이시죠? 주민등록상에 3월생이니까. 사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라미란 선배가 7호, 원호도 7호. 저는 제가 버릇없게 반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76이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서 제가 94. 안 빠른 76, 안 빠른 7호. 난 정상 7호. 그래서 94학번이고. 되게 94학번이고. 자부심 있게 얘기한다. 난 정상적인데 둘이 빨리 들어간 거지. 난 93. 93학번이세요. 그러니까 7호가 94가 돼야 이제 정상인데 93학번이시다라는 거는 이제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신 거죠. 어떤 이유로
일찍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뭐 할 것도 없고 저는 뭐 유치원 뭐 이런 데도 못 다녔으니까 그냥 학교를 갔어요. 놀러 가고. 네네. 그러다가 다니게 됐어요. 유치원을 못 가셨죠? 유치원 못 갔죠. 저도 못 갔어요. 저도 그래서 1년 갔어요, 일찍 들어갔거든요. 꿀벌 유치원. 금수저였네. 완전 금수저네. 꿀벌 유치원? 이름도 꿀벌 유치원이야? 어디 무슨 동네 살았어요? 대림동. 서울. 아 인서울? 그 옛날에. 근데 다들 서울에서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서울 학생이네. 서울에서 다 태어난다고요? 꿀벌 유치원 다니셨. 아 세계관이 되게 좁네요. 네. 근데 저희는 뭐 저희는 유치원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예요. 갈 필요가 그 고향에는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어요. 학교에 뭐 병설 있지, 유치원도 있지. 있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는 뭐 충분히 그냥 저희는 건너뛰고 바로 넘어가고 아무런 뭐 지력이나 뭐 어떤 뭐 이런 것들 유치원에서 뭐해? 네. 우리 낯시 가면은 네. 그런 거 그냥 건너뛰어요. 그냥 우리 뭐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뭐 이런 바로 건너뛰고 이제 저희 직행 코스로 가죠. 그냥 최단 거리로 저희는 목표를 향해서 최단 거리 질주하는 또 가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그러면 네. 거기서 산에서 들에서 손금에 까맣게 때를 묻혀가며 네. 뛰어놀다가 네.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이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신 건지. 고3 때 약간 갑자기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지각을 해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는 이제 버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뭘 하지? 근데 원래 이제 일어일문과를 가려고 했어요. 이러 선생님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뭐 성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러에 관심이 있어서 가야겠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따라 지각 중인데 버스 이렇게 햇살이 지각 중인데도 햇살을 느끼는 여유 너무 좋다 네. 이러고 있을 수 있죠 나 뭐 해야 되지 진로 선택을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뭐 그림도 그리고 싶고 뭐 음악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그때 그 문구가 딱 저한테 들어왔어요. 연극은 종합 예술이다. 갑자기 햇살을 네. 맞고 연극은 종합 예술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내가 무대 뭐 장치를 하면 미술도 할 수 있고 뭐 뮤지컬을 하거나 뭐 음악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구나. 잘 모르지만 저걸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이렇게. 싶은 걸 뭐 이걸 하면 이걸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가서 선생님한테 저 연극 영화과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 그때 연극 영화과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연극 영화 엎드려. 선생님이 이렇게 된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하냐 갑자기 너 뭐 일어일문학과 간다더니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막 얻어맞고 어쨌든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연기자의 길로 근데 그 연기자의 길로 바로 들어설 수는 없잖아요 사실 대학교에 간 것뿐이니까 그리고 사실 그 과를 갔다고 해도 그것과 관련된 업을 쭉 가는 사람 사실 많지 너 무슨 과 나왔어? 화학공학과 응? 화학공학과 그러니까 얘는 꿀벌 유치원 나와서 화학공학과 갔다가 지금 드라마 PD를 하고 있잖아요. 너 행정학과 나왔어. 전 유치원 못 가고 행정학과 나와서 지금 예능 PD를 하고 있는 건데. 행정학과에서 뭘 배워요? 행정학개론? 얘 행정 되게 못해.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는 화공과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저희는 과와 또 관계없는 일을 먼 길을 돌아서 갔는데 또 우리 치타 여사님 또 직진하신 거잖아요. 그냥 연기의 길 난 쭉 가겠다. 그냥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약간 매력을 느끼시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서 쓸 때는 잘 모르니까 사실 한동안은 연극 무대에 계셨던 거죠. 네, 연극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이제 공연 예술 쪽에 이제 계속 있었죠. 노래도 엄청 잘하시는 노래 잘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아니 그럼 스크린 찍고 드라마 찍고 예능 그쵸. 찍고 이렇게잖아요. 음반도 가끔 내고 음반
음반? 음원수 내고. 어, 지금 노래 한 곡, 뭐 어떤 노래? 아, 저 라미란이 좀 깔아주세요. 최근 곡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모릅니다. 그냥 어디 예능에서 낸 게 아니고 그냥. 아, 예, 진짜로 음원을 내서. 활동 중이세요, 그럼? 아니, 그 벌써 몇 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것도 있고 또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에는 왜 출연하신 거예요, 이거? 이때 몇, 언제셨어요? 진짜 사나이가 2014년. 그래? 너 그거 왜 알아? 왜냐면 우리가 2014년에 캐스팅을 시작했는데. 네. 아, 맞아. 군대 갔다 그러니까 나서 라미란 씨를 캐스팅할 때 가장 우리가 아, 큰 레퍼런스가 됐던 게 진짜 사나이. 아, 어머. 해리랑. 아, 그때 얘기 좀 해 주세요. 근데 아.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호정 작가랑 회의할 때 그 캐릭터들을 우리 회의하는 모든 작가랑 PD가 동일한 한 사람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캐릭터를 아, 생각해야지 뭐 치타 여사라 생각하는데 얘는 이런 캐릭터를 생각하고 쟤는 저런 캐릭터를 생각하면 회의가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자 라고 하는 그 롤모델이 그러니까 있는데 아직 캐스팅은 안 했고 그분을 실제 캐스팅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회의할 때는 조합을 해보는구나. 그러니까 실제 캐스팅 안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끼리는 그 사람을 그려놓자 머릿속에. 안 그러면 서로 딴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 주변에 누구든가 뭐 이제 아니면 TV에 나오는 누구든가 하는데 어 드라마 쪽보다는 보통 예능 쪽에 있는 그 실제 캐릭터들이 조금 더 이게 이 보던 캐릭터랑 좀 다른 좀 창의적인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진짜 사나이는 약간 진짜 캐릭터 약간 보고 같은 느낌이었어. 너무 아 거기 해리도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 해리도 맞아. 거기서 어, 어. 그 덕선이도 그래서 우리 해리라고 하자 일단은 해놓고 쟨 저기서 너무 떠서 쓰기 좀 그런데 우리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해리라고 생각하자라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해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래서 아. 일단 우리 해리 진짜 한번 보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거고. 수가 없게 됐고 미란 씨도 그, 아마 그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 진짜 사나이에서의 그 라미란의 그 캐릭터가 실제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서 저렇게 생각하고 회의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라미란 하자 이렇게 됐던 거. 처음에 그냥 얘를 드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 연락을 좀 드린 거예요? 신원 PD가? 그냥 딱 보고 유정 작가랑 같이 이제 그 상암동에서 만나서 우리 둘 다 그런 거 있거든. 그냥 보고 아 우리 잘 봤습니다. 저희 또 연락 드릴게요. 이걸 못해. 그러니까 여기 불러다 놓고 사람을 여기서 뭔가 끝맺음을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잘 해봅시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끝나 좋게 끝나야 되는데 둘이 회의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하고 나가서 우리끼리 어때?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제 점수는요? 엄청 눈빛을 주고받거든 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냥 하시죠 이렇게 됐 같이 하시죠 이렇게 됐지 바로 첫 만남. 근데 그때 그냥 뭐 캐스팅 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미팅을 하자고 해서 가서 진짜 그 고한 얘기하고 고향 얘기하고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냥 되게 그냥 사는 얘기 뭐 그냥 하다가 온 거예요. 아니 우리 또 재밌는 사람 좋아하니까 나도 뭐 이거를 아 이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아 그냥 뭐 이렇게 미리 만나서 이제 네, 이 김에 그냥 알아두려고 하는 거 반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근데 사실 뭐 그 캐스팅이야말로 사실 응팔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치타 여사님 아닙니까?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그럼 최고? 최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최고 수혜자. 응팔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정말 응팔을 하고 나서 제 어떻게 보면 그냥 배우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막 정말 소용돌이가 쳤어요. 아 어떤 식으로 소용돌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네, 드라마 자체도 잘 됐지만 그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드라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찍으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재밌었고 그 현장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도 뭐 최애 작품 뭐 골라주세요 하면 빠지지 않는. 신원호 감독하고 그때 처음 어쨌든 작업을 한 거죠? 네, 네. 그때 이후로 안 했나? 그때 이후로는 네. 안 했고 최근에 왜요? 그때 이후로 정말 연락이 없는 건 조금 섭섭한 거 아닌가요? 뭐 다른 분들을 다 불렀더라고요. 아 까메오 뭐 다른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 까메오든 뭐든 다 불렀어요. 저만 안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꿀벌 유치원 출신들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원 깔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제일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부르고 싶은 친구인데 네네. 내가 가진 유일한 여배우 친구예요. 아 둘이 친구인 거예요? 네, 친구죠. 원래는 학번이 하나 높은데 들어가기 전에 자꾸 말 놓자고 친구하자고 네네. 그래서 내가 난 이거 난 아, 내가 언제 친구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나 이거 되게 따진다. 너 우리 나 선배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나보다 하나 존댓말 위잖아요. 존댓말 쓸 자식아. 나 위잖아요. 근데 자꾸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거야. 아니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뭐 선후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사회 나와서는 그냥 무조건 나이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다 7, 5년생 다 친구. 그래서 이거는 뭐 일로 만난 사이 이상으로 나는 진짜 미란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좀 특별한 관계네요. 왜냐면 일을 떠나서 약간 동료로 오랫동안 보면서 사귀게 된 친구 이런 느낌이네.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카메오로 부탁을 하려고 해도 아 요거 말고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드라마 끝나. 카메오 말고 그냥 불러주면 안 되나? 아 그런 역할이 별로 없었어. 그 나이 때가 없었어. 그래서 저기 수도권 애잖아요. 깍쟁이. 서울 깍쟁이. 네. 아유 참.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촬영을 지금 나와서 해주고 계세요. 그 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아 드디어 이제야. 네. 이제야. 근데 신원우 감독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배우분 중에 하나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두 분의 사이를 또 이간질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응팔 끝나고 푸켓으로 포상유가를 가셨을 때 저희가 그때 이제 꽃보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계셨던 그 주연 배우 4인방을 납치해서 어쨌든 가려고 그때 제가 이제 요 납치할 때 좀 도와달라고. 네, 아니 그래서 그 PD님이 잠깐 저기 가자는 거예요. 선영이랑 네네네. 저랑 그래서 왜 부르지? 그래서, 갑자기 놀러 왔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상한 방에 제가 방에 숨어 있었죠. 누구 방이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나 PD님이 딱 있는 거예요. 선영이 언니 우리 꽃보다 누나. 이제 우리 데려가는 줄 알고 정말. 아 죄송합니다. 너무. 엄청 민망했어. 진짜? 그래서 막 근데 애들 보내는데 좀 사기를 쳐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때 이제 네. 애들 소개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또 해줬으니까 그 다음엔 또 부르겠지. 삼시세끼 여자 편을 해도 안 부르고 뭘 해도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는 아닌가 봐. 죄송합니다 나 선배님. 네. 제가 아니 얘긴 진짜 여러 번 했어. 네, 근데 그때 뭐 한번 연락했을 때 스케줄도 뭐 안 맞은 때도 있었고. 늘 바쁘세요 생각외로. 아니 그걸 바쁘다고 안 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정도 되면 그때 나 PD님이 너무 잘 나갈 때여가지고 지금과 다르게 너무 지금과 다르게. 아니 그 PD님이 가자 그러면 다 조정해서 갈 판인데. 제가 꼭 한번 보시고. 그런 게 없었다는. 네 일단 그런 거 하기 전에 300만 공연 먼저 찍고 저희가 가야 돼요. 네. 아 캠핑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신원우 PD님은 캠핑 좋아합니까? 전 불편한 거 딱들썩이라서. 둘 다 안 맞아. 이번에 가셔야 돼요. 300만이 되면 같이 가야 된다고 캠핑을. 블로리아로 가야죠. 근데 이 회사는 초상권도 없어. 아니 그게 지금 뭐 돼.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우리 나 선배가 지금 잘 되면 우리가 거기 또 귀 실어주고 또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팔짱 풀고 좀. 그래도 시민덕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왜냐면 홍보가 끝나지 않았어. 지금 300만 만들려면 얘기를 더 해야 돼 지금. 아그 시민덕희 이제 또 나오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몇 면을 소개. 이거 봐, 우리 나 선배가 이제 조금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덜 움츠려들고 있다. 아까는 약간 조심 보지 마세요. 보고 싶으면 보시고 약간 이러다가 지금. 노골적으로 300만에 대한 욕심을 이제 아니,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저보다 이제 네. 다른 분들이 더 관객몰이를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홍보 타임입니다. 네. 시민덕희. 네, 여기 시민덕희. 다른 동료 여자 배우 덕벤저스? 네, 덕벤저스라고 이제 덕희의. 네, 친구들인가요? 네, 덕희와 친구들이죠. 네, 네. 어떤 배우분들이 나오시나요? 염혜란 씨. 염혜란 씨, 염혜란 배우. 씨. 우리 또 신원호 PD랑 또 제가 요 라인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라미나 염혜란. 아, 란을 좋아하는군요. 아니, 차청화, 뭐지? 요런 과들 있어. 요런 과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라미란 계보 같은 느낌.
그런 과들은 한마디로 어떤 그냥 딱 봐도 생활감 넘치고 생활감이 넘친다. 그냥, 아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 길에서 본 것 같은. 근데 그리고 정확히 연기를 잘하더라 그런 분들. 여메란 씨도 늘 그런 얘기하다 제2의 라미란을 꿈꾼다고. 아 노골적으로 어떤 라미란 씨가 되고 싶다라는. 그래서 제1의 여메란이 될 여메란 씨와 그다음에 장윤주 씨. 오, 천만 네네. 배우죠. 네네네. 장윤주 씨. 천만 배우 장윤주 씨가 엄청난데요. 네. 그다음에 안은진. 오 안은진 씨. 네. 은진이가 또 나오고 그래서 네 명이서 이제 덕벤져스. 근데 나 이 분들이 같이 있는 그림이 너무 상상이 되는데요. 네 너무 시끄러워요. 아, 딱 질색 아니십니까 우리 나 선배? 또 시끄러운 거 질색 아닙니까? 그 특히 은진이 또 되게 하이텐션. 하이텐션이죠. 그나마 이제 혜란이. 는 좀 저랑 비슷하고 네네. 완전 다운돼 있는 스타일이고 네. 이제 윤주는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그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게 박쥐 같은 그러니까 늘 걱정을 하지만 또 텐션은 높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계속 떠들고 있는 약간 그런 하지만 그게 높은 그래서 되게 항상 좀 시끌벅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300만 되면 캠핑 갈 때 이분들도 같이 좀 아우 얘네는 그냥 무조건 와야죠. 자, 이 캠핑이 점점 지금 일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공약 중에 이런 독특한 공약 네. 300만이 넘어가면 캠핑을 가겠다라는 공약 캠핑을 가서 라미란이라는 공연을 하겠다. 아직 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백댄서로 쓰실 분들이 나영석 신원호 기본으로 양옆에 쓰고 뒤에 이제 여메란 장윤주 안은진 이렇게 이제 쭉 가는 네, 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조직원 역할로 나오는 아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굽니까? 공명 아 이분이 전화하시는 분이군요. 이분이 저한테 사기를 치고 제보를 하고 이분 옆에서 불 떼고 있어야 됩니까? 아 명의도 이제 저희 그 회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캠핑 회원에 들어와 있는 상태. 아 그러면 더더욱 가야 되는 밖에 달린 집도 있잖아. 응 밖에 달린 집도 있어. 더더욱 그럼 들어와가지고 지금 불 떼야 되는 상황이네. 명의도 뭐 천만 배우고 박병은 씨 그리고 이제 박병은 씨. 아 그분도 아웃도어 스타일 아닙니까? 그분은 이제 낚시. 낚시 좋아. 그렇죠. 옆에 약간 네, 물가 있는 데로 캠핑 가면 물고기 낚으시는 분이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형사로 경찰로 나오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무생 로람이라고. 아. 네. 아니 이 영화 무슨 영화야? 이 영화 되게 화려하네. 아니 이무생 씨도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멜로에 그렇죠. 미쳐있는 지금 이분도 초대 후보시기 중에 너무 지금 다 너무 잘 됐어요. 아,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영화 캐스팅 제가 제일 못됐어요 지금.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 네. 캐스팅을 할 때 굉장히 되게 포텐셜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신 거죠. 이 영화 이거 야 캠핑 준비해야 되겠는데 300만 가겠어 이 라인업이면. 그렇게 겸손해야 할 라인업은 아닌 것 지금 같아요. 제작비 엄청 올라가는데. 뭐 캠핑 아니 지금 지금 조금 못 모시지 않을까. 야 라인업이 네. 진짜 화려하네요. 자 이거 남자들 세 명을 어떻게 써먹지? 지금 캠핑 가서 여기 예를 들어 여메란 씨는 뭐 시킵니까 캠핑 가면? 아 혜란이요? 네. 혜란이 그냥 쉬게 해요. 옆에 앉아 있어. 넌 제일 라미란이 돼야 되니까 옆에 앉아있어. 걔는 먹기만 하면 되고 혜란이는 넌 먹기만 해 딱 하고 윤주 너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아, 윤주는 계속 뭘 시켜야 돼요. 왜요? 그래야 계속 말을 하거든요. 언니 이만큼 자를까? 언니 이만큼 자를까? 언니 이거 맞아? 아 그럼 약간 캠핑 음식 같은 걸 시킬 네, 때 걱정 인형이라서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얘기를 옆에서 시켜야 계속 시켜야 되고 은진이는 우리 안은진 배우 잘할 거고 우리 안은진 배우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네. 뭐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할 거고 네네네네. 명의는 불 떼고 네 우리 또 이무생 배우 뭐 시키면 됩니까? 이무생 배우는 이제 장작을 패라 그래야겠다. 아, 장작을 묵묵하게 고기 잡아오고 우리 박병훈 배우 고기 잡아오고 야 이 네. 캠핑 프로 이거 구색이 딱 좋네 이거 방송국에 납품할 수 있겠는데 요 캐스팅 성사만 되면 이거 납품도 되겠는데 이거 자 어쨌든 우리 라미란 배우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나온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녀는 훌륭한 가수였다.
배우이자 가수셨고 그 공연 이번은 300만 넘어가면 캠핑장에서 보여주기로 이미 약속이 끝났고요. 자 시민덕회 어쨌든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라미란 선배가 열심히 찍은 재미있는 사이다 같은 영화라고 하니까.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먹어요. 뭐 마실 것도 하나 안 주고. 여기 있어. 여기 줘. 여기 옆에 있는데 내가. 커피. 얘기하시면서. 뭐 나 왜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나 했네. 선배 물 드세요. 그래. 세상에. 녹차도 있다. 옆에 다 사놨는데. 자 그렇습니다. 잘 뭐... 먹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미리 못 드려가지고. 자 시민덕기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우리 라미란 선배님 모시고 너무 즐겁게 말씀. 예. 나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뵈가지고 영화 너무 잘 되길 기원하고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너도 네. 보러 갈 거지? 모레. 네 후기 모레.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오셔서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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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이야. 난 더키라고 해. 꼭 보러 오십시오.